질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 토크쇼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나운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겠는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거주 중입니다. 마음은 20대인데 네, 40대 주부 김보라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3명의 아들을 네,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신규 분양 아파트는 어느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동탄 이 신도시 신동에 들어설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입니다. 일단 동탄 이 신도시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거든요. 동탄 이 신도시도 좀 알고 계시나요? 예전부터 제가 동탄 제2신도시는 좀 눈여겨봤던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면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무시 못해요. 부동산에서는 교통 호재가 첫 번째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아,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공부를 합니다, 제가. 동탄에 핫한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GTX-A 광역 급행 철도가 있습니다. 이걸 타면 삼성역이랑 서울역을 한 번에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할 수 있고요. 또 동탄 도시철도 1, 2호선과 인덕원과 동탄선을 잇는 복선 전철도 있습니다. 또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하너스는 신동의 신주거 문화타운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도시의 마지막 주거 계획지구라서 이번이 마지막 입성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마지막이요? 이제는 없어요, 동탄에? 네, 이게 마지막 분양. 마지막 입성 기회라고 하니까 더 빨리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또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이곳에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하너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셨나요? 네. 기대되네요. 와, 어떠세요? 숲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딱 보니까 1층에 주차 공간도 없고 안정적이게 되어 있어요. 다 지하로 뺀 것 같아요. 네. 자연하고 좀 벗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저도 모르게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나와서 한 바퀴 삥 이게 도는 것만 해도 운동 꽤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산책 코스가 그냥 네. 눈앞에 있는 거죠. 아, 너무 좋다, 진짜. 네. 지금 동강 간격이 넓으니까 저층에서도 어느 정도 일조권이 확보가 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개방감도 좋을 것 같고 일조권이 안 좋으면은 네. 생활비도 더 들어요. 낮에도 전등을 켜야 되거든. 옆동이 뭐 하는지가 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나 커튼을 많이 하곤 하는데 동강 거리 확보가 좀 되면 프라이버시가 좀 많이 보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 2층, 지상 12층 높이로 13개동 총 800세대 규모로 조성되고요. 전용 면적 99제곱 타입과 115제곱 타입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얼마나요? 한 세대당 1.79대 주차 가능해요. 1,434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1.79 하니까 감이 없다가 숫자로 얘기하니까 확 다가오네요. 기존 84제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평형이 조금 커졌는데 주차 대수는 굉장히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권역에도 그렇게 주차 대란이 있진 않겠어요. 커뮤니티 시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원하시는 커뮤니티 시설 있으신가요? 손님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일단 주부들이 지쳐요. 준비에다 지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많이 보입니다. 카이라운지, 그린 카페,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지인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좀 편하게 만나고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으면 갑갑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스카이라운지가 있으면 잠깐 바람 가볍게 쐴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찬바람 쐬고 싶은 때가 참 많거든요. 맞은데 막상 주부들은 나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하면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개운하죠.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그냥 편하게 야 우리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 예약해놓고 할 테니까 편하게 와 하면 오는 사람도 편하고 초대하는 사람도 편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시는지 좀 더 이야기 말씀 드려볼까요? 요가,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그렇죠. 근데 아파트 안에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에 이런 스포츠 시설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피트니스, 필라테스 룸, GX 룸. 딱 원하고. 건식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건식 사우나 좋죠. 아, 사우나까지 있어요, 진짜? 이사 가시고요. 필라테스 기구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또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건식사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저는 필라테스 즐기고 있을 때 부모님은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으니까 가족이 같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축구, 농구를 너무 하길 좋아하는데 공놀이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많아요. 편안시장 동탄 파크 아너스에는 키즈 체육관, 그리고 키즈 라운지, 독서실, 라운지 카페, 작은 도서관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힘들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그렇죠. 운동장이 있어도 놀 수가 없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게임이나 핸드폰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제가 막 속이 좀 시원해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시원해요. 우리 애기 키울 때 이런 데 있었으면 저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그 밖에 패밀리 시네마. 패밀리 시네마요? 네, 그리고 개인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와.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한테 몰두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와이프가 와서 여보 이거 병 좀 딱 뚜껑 좀 따줘. 뜨끔하네요. 왜 여자들은 뚜껑을 자기가 못 따는 거야? 유독 남편이 있으면 안 따져요. 저 혼자 있으면 팍팍 잘 따는데 좀 신기하네요. 네. 뭐 뚜껑 따줘, 애들이 와서 또 뭐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흐름이 끊기면 처음부터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끊기면 이제 그냥 덮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전용 공간이 있으면 진짜 딱 앉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패밀리 시네마도 너무 우리 아이들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영화비가 그렇게 오른지 몰랐어요. 맞아, 맞아. 이거는 웬만한 외식비 못지않게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10만 원 흘러가버리죠. 훌쩍 넘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요새 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OTT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근데 시어터 시스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화면으로 친구들이랑 프라이빗하게 볼 수 있으면. 아, 그렇구나. 굳이 개봉 영화 안 봐도 되는구나. 여기는 그냥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봐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거랑 그런 큰 화면에서 보는 거는 느낌이 들리고 일단 아이들이 그 간다는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탐나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9 제곱 B타입을 가지고 왔는데요. 38평형이고요. 115제곱 A타입 44평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시관에는 99제곱 A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전용면적 99제곱 B타입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탑상형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거실창과 복도 끝에 창이 나져 있어가지고요. 마통풍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탑상형에 살고 있는데 네. 마통풍이 안 불어서 네. 환기가 잘 안 돼서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해요. 이런 마통풍 구조가 탑상형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현관에 들어가 보시면 신발 수납장 외에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또 바로 눈에 띄는데요. 공간 보세요. 굉장히 현관 팬트리가 넓죠? 엄청 큰 아니, 저 솔직히 이 설계도 보고 감동한 게 모차, 킥보드, 전동차, 짐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옆집에 피해 안 주게 다 집 안으로 들여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취미부자여서 여름에는 웨이크보드 타고 다니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러 다니는데 장비들이 아무래도 부피가 좀 있는데 창고에다가 박아두다 보면 테트리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넓으니까 보관하는 데도 용이하고 꺼낼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으로 중문 에어브러쉬 신발 살균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 있으면 진짜 영화처럼 내가 아이들 오면은 아, 오늘 하루 어땠니? 나 우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당장 이사 가셔야 되겠다. 애들을 위해서. 네, 좀 알아봐야겠어. 네네네. 진심. 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은 따다 여기에 복도에 또 팬트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팬트리가 또 있어요? 또 팬트리가 있어요. 또 공간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맞아요. 준비물 엄마 뭐 있어 하는데 저 솔직히 찾는 것보다는 새로 사주는 게 더 편해서 새벽 배송으로 시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리가 너무 싹 한눈에 싹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왜 선풍기 같은 거 쓰는데 겨울엔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넣기도 좋아 보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계절용품 정리하기에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도 좀 살펴볼게요. 방이 지금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추가 선택 품목으로는 붙박이장 설치 가능합니다. 거실 주방을 좀 볼게요. 거실 주방 굉장히 넓고 구조가 네. 이렇게 그냥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창문도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거실에 보통 거실창 딱 하나 있잖아요. 이면 개방형 구조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채광이 우선 굉장히 좋겠죠. 네. 집이 네. 좀 밝을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런 공간 어떠세요? 가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너무 괜찮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을 좀 볼게요. 기역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주방 상판이 또 일반 상판과 다르다고 합니다. 평균 신장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주방 상판 높이가 높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너무 좋은데요? 키 크신 거 좋죠? 네, 예. 제가 키가 좀 있는 편이라 설거지하고 나면 네. 옷이 다 젖는데 근데 조금 높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어요. 병렬로 배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탁 공간이 지금 너무 넓거든요. 세탁물을 제가 들고 욕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사는데 이렇게 싱크볼이 지금 쓰니까 네, 입식 싱크볼이 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애굽빨래를 하고 또 세탁기랑 건조기를 병렬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고가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침실 1, 알파룸과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다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면 내가 원하는 니즈대로 꾸밀 수 있는 그렇죠, 방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알파룸이 굉장히 높네요. 어떤 거를 딱 꾸며 좋으시겠어요? 그동안에 너무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저희 부부만의 좀 비밀, 시크릿 그런 장소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가 선택 품목으로 드레스룸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연예인 부럽지 않은 나만의 정말 연예인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네요. 우리 와이프의 그 메이크업 룸을 조명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맨틱하시다. 이렇게 아니 이런 분들 여기에 꼭... 화장품 네. 막 입는 거 보기가 싫어서 그래. 이어서 115제곱 A타입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형의 마통풍이 있고요. 그죠? 환기 너무 잘 되고요. 어떠세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구조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해요. 우리 현관부터 또 볼까요? 99타입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이즈의 현관 팬트리가 정말 큰데요? 거의 어느 방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아파트 딱 들어갈 때 팬트리가 크면 아니, 손님 오면 열고 싶어. 그냥 문 열어놓고 싶어요. 추가 선택 품목으로 중문, 에어브러쉬, 신발 살균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5A타입에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 사이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알파룸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아이들이 이런 공부 각자 방 외에도 보드게임방 방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보드게임하고 친구들이 와도 그 공간에서 놀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 조그만 공간으로 또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선택 품목으로 하면요 개별적으로 수납장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룸을 아예 활용해서 방마다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아까부터 그렇게 원하던 드레스룸. 그리고 99제곱과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네. 일자형 주방에 대형 아일랜드 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도 넓어요. 넓어 보입니다. 네, 네 엄청 넓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또 세탁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도 볼게요. 침실이 굉장히 넓고요. 드레스룸, 파우더룸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으로 벽면에 붙박이장 설치도 가능하네요. 와, 이어서 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랑 지금 다 연결이 되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예. 확실히 확장의 느낌으로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집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는 붙박이장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간이 떠요. 우리 결혼할 때도 다 장을 사갖고 들어가서 이제 뭐 10잔에 11잔에 사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붙박이장으로 나오면 너무 시스템적으로 좀 활용도 있게 지금 돼 있으니까 보관하는 것도 편하고 꺼내는 것도 편하고 깔끔하고 그렇죠. 네. 네.
내가 사는 곳을 말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 토크쇼 오산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에 대해서 세 명의 출연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좋은 아파트를 구경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런 곳에서 좀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빨리 알아보고 싶어요. 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하너스 실물 확인을 위해서 주택 전시관을 방문해 보셔도 좋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편한 세상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